오늘의 먹방은요, 저기 보시면 여기 닭고깅님이 후원해주신 한우 더블팩이에요. 햄버거는 몇 개? 두 개. 더블팩이요, 두 개. 이렇게 한번 하나, 두 개. 아, 이 더블팩이 그거네. 알았어, 알았어. 이게 더블팩이 한우불고기 있잖아요. 그냥 버거랑 또 한우불고기 레이디용이라고 좀 작은 거 있어요. 작은 거 이렇게 두개 있네요. 두 개. 아, 더블팩인데 연인들끼리 먹으라고 그런가 봐요. 목소리 왜 이러냐? 요거는 감자튀김하고, 그리고 요거는 치즈스틱. 맛있겠죠? 치즈스틱. 먹방은 자주 안 하지. 물어보는데, 요즘 게임하느라. 게임하느라. 왜 레이디는 작은 거야? 그게, 남자들은요, 여자분들이 적게 먹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뭐. 여자분들도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죠? 요거는 콜라 한 병인데, 하나만 먹겠습니다. 왜 여자 무시해? 여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양이 이제 적겠다 싶어서 그런 거죠. 더블팩이라 아무래도 정말 오랜만에 본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요즘 먹방을 잘안 해서 이렇게 놓고, 그리고 요거는 콘 샐러드까지 보시면 보이죠? 콘 샐러드. 후원은 팬클럽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뭐다 괜찮죠. 슈빠빵님께서 별분 한 개로 팬가입 감사합니다. 생애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요거 여기다가 이거 뿌려 먹으면 돼요. 케첩은 케첩을 이렇게 두개 있는데, 짧은 머리요. 짧은 머리 사진 많이 보여드렸는데 예전에 이렇게 해서 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짜서 먹으면요, 굉장히 깔끔하죠. 예, 다들 오래간만이에요. 진짜 한두달 만인가 먹방이. 네, 보니까 먹방 녹화 보니까는 1월? 1월부터 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상진님 맞고, 송혜교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콜라 한번 먹고, 지금 목이 말라서 콜라 한번 먹고. 양념 감자도 맛있고, 그냥 감자튀김도 맛있고, 다 맛있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 터져. 가서 이제 받아온 거죠. 자, 일단은 콜라 한번 먹고. 롯데리아가 요즘은 이제 배달도 해주는데, 10,000원 이상 배달해주는데, 슈파빵님 별분 다섯 개 감사합니다. 짠짠 최고. 뿌잉뿌잉. 근데 저는 이제 후원, 닭고깅님이 기프티콘 같은 걸로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큐피콘인가 뭔가 그걸로 해가지고 가서 이제 딱 그거 보여주고 이제 계산을 그렇게 그걸로 받은 걸로 이제 받고 왔죠. 발음이 왜 이러냐. 자, 그럼 한우 더블팩 한번 먹어볼까? 아, 먹기 전에 일단은 사진을 한 장. 그래서 보시면, 어우, 속이 그냥 실하지 아주.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거는 또 이제 후원받은 거니까 또 감사한 마음에 또 사진을 찍어서. 자, 왜잘안 되냐? 이 정도 됐나? 됐다. 예. 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맛있겠죠? 자, 먹어보죠. 아, 이거 침이 막 나오는데.
맛있네요. 크, 역시 오랜만에 또 고기를 먹으니까 아우 손가락 기시네요. 여자들이 좋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손가락은 뭐좀 길어요. 아우 레퐁은 왔구만. 먹으면서 이렇게 치즈 스틱을 또 치즈 스틱 나는 이거 치즈 스틱이 정말 신기한 게 겉에 튀김을 입힌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안 녹을까? 완전 그 치즈가 흐물흐물해질 것 같은데 안 녹네 그런 게. 맞다. 목소리가 매력적이심 감사합니다. 아, 맛있네요. 튀김옷에 약간만 입히면 돼요. 근데 튀길 때좀 녹을 것 같은데. 또. 아, 토정님 반갑고요. 살좀 많이 빠졌죠? 그죠? 살이 왜안 찌냐면은 오래 빠졌어요. 게임하느라. 요즘 게임하느라 밥도 잘안 먹고 그래가지고 운동도 잘안 하고 그러니까 빠지죠, 당연히. 먹방에 보고 싶었음. 어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지? 그 모바일로 뭐 제가 먹방 녹화한 걸 올린 게잘안 보인대요. 난 나오던데? 검색해 보니까 김통순 검색하니까 잘 나오던데? 제가 올렸던 거? 담배요? 담배는 끊은 지한몇년 됐어요. 담배 끊은 얘기는 되게 많이 해서. 순식간에 먹으면 배부른 것 같아요. 그래요. 호칭은 아저씨가 뭐니? 응? 톰스님이라고. 아, 묵은 거 났어. 오래간만. 먹방하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많은 분들 오시네요. 얼굴이 좀 많이 빠졌어요. 되게 많이 빠졌어요. 요즘 하는 게임 방송은 이제, 아키에이지라고 그거 하고 있어요. 호칭은 형 말고 님으로 좀 해달라고. 한 번에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네. 오랜만에 왔는데 변함이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강태불락 해야겠다. 반복 질문은 강태불락이요. 아, 짜증나, 진짜. 자, 강태불락. 곧수염을 자를 때 야비해 보면, 아, 내가 야비해 보인다고요? 예, 거울 보세요. 꺼지시고요.
좋은 밤, 예. 어, 예, 마바도님 반갑습니다. 어, 백인TV님께서 스티커 한개 감사합니다. 짠짠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BJ가 방송하다 보면은, 응? 대답을 이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또 되게 집착해서, 계속 반복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강퇴하면은, 딴데 가서 이런다? 나 이거 한 번밖에 질문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강퇴 블랙하대? 저 BJ 이상이 이렇게 막 욕하더라고. 지가 집착, 무슨. 어, 마바도님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짠짠 최고. 뿌잉뿌잉. 아, 막 계속 물어보니까는 강태블랙 한 건데. 딴데 가서, 어? 응? 톰슨은, 어? 그냥 폰뭐 쓰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계속 그런다? 한번 물어본 게 아니지, 지금 서른 몇번 물어봤죠. 어련히 물어보면, 어? 한번 물어보면 알아서 대답해 줄까? 그죠? 어, 예, 구디님 반갑고요. 어, 반갑습니다. 얼굴이 그 패션 잡지에 나오는 아 외국 모델들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유. 백인TV님 스티커 2개 감사합니다. 대단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헐. 어, 잠깐만요. 우한 구이님께서, 야, 오랜만에 또 오셔가지고, 별풍선 144개를,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짠짠 최고. 뿌잉뿌잉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토끼님, 그거 계산하고 막 이런 별로 안 좋아 보여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건. 얼마다, 막 이런 거. 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어우, 너무 감사하고. 군인님 어떻게, 올레인가요? 패스인가요? 응? 게임 방송 때는 제가 좀 못하는데, 캠 방송 때는, 별풍선 이제 세 자릿수 이상 쏘시면, 제가 감사의 뜻으로 또 이제, 리액션을 원하시면 해드려서. 올레인지 패스인지. 예전보다 더 잘생겨졌어요. 예전도 잘생겼고, 지금은 더 잘생겼고. 그런 거죠. 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때는 최고. 자, 뭐 없으면은 뭐 아, 말이 없으시면 그냥 패스로. 감사합니다. 아유, 군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피하고. 원래인가요 패스인가요는 뭐타 BJ 분 건데라고 하는데, 응? 아닌데? 원래 하던 분 따로 있는데. 타비제에 반환하지 마시고. 아, 예, 한현님 감사합니다. 수염 없는 게더 멋있는데 다시 기르나요? 예. 수염 없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좀 다, 그 뭐지?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난또 치즈스틱. 원래 패스고 원래 하시던 분이 있었어. 지금도 방송하시는 분인데 누군지 내가 발언은 못하겠지만 원두가 따로 있어요. 요즘은 운동 못 하고 있어요.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맛있다. 수염도 길렀어요. 하여튼 캐제대님 그 타비제 발언 좀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괜히 오해 생겨. 그 비제 발언하면은. 게임은 뭐 하세요? 아케이즈. 아케이즈랑 게임하고요.
게임 말고도 방송 외적인 시간은 제 사생활이잖아요. 사생활에 대한 답변은 좀안 하고 있어요. 제 사생활은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문근군 이제 폐가 가는 것도 톰슨님 원조인데, 그러니까는 흉가 가는 게 내가 먼저 간건 아니야 사실. 원래 나보다도 훨씬 더 먼저 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번 갔잖아요, 한번. 근데 저는 이제 흉가를 이제 전문적으로 계속 갔죠, 작년에. 올해는 안 갔고. 웬만한 유명한 데는 다 가서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아이고. 킴니고 났어?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유튜브랑 조회수 쩌는데, 그래요? 백인TV님이 스티커 3개 감사합니다. 짠짠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오늘은 낙해지 안 하시나요? 해야지. 이거 먹고. 누구 닮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주 많죠. 아주 많죠. 내가 흔한 눈으로 그린가 봐. 곰팽이도 반갑고요. 몸 관리 잘하세요. 아, 요즘 환절기 때 갑자기 이제 계절이 변하니까는 사람이 이게 적응하는 시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환절기 때 이렇게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환절기 때 그렇게 막 감기에 많이 걸린대요. 캐자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인데요. 캐자님은 음악 방송 좋아하신대. 요즘은 거의 게임 방송만 해서 캠 방송도 거의 안 했어요. 그죠? 두 달인가 세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 드디어 먹방을. 예, 정말 오래간만이죠. 계속 화장했나고 물어보는데 화장한 게 아니라 조명 켠 거, 조명. 조명빨이요. 오랜만에 캠 보네요. 요즘 아침만 해가지고. 먹방 안 한다고 얼굴 나이 드신데. 살 빠져서. 게임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게임하면은 팬이 돼. 맨날 밤새고 게임하니까. 와, 먹방이다. 예, 다들 반갑고요. 음악 방송 아직은 안할 거고. 아케이지가 문제죠, 맞아. 톰스님의 먹방 그리웠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이요? 잘안 돼요. 진짜 힘들어 죽겠어. 그나마 아큐에이지 하기 전에 운동을 했었잖아요, 계속 꾸준히. 그때 그 체력, 그때 비축해놓은 체력으로 버티는 거지. 어, 근데 그 체력도 지금 바닥나서 지금 힘들어요.
싹싹이 언니님이 웬일이야 먹방하죠. 예, 오래간만이죠. 반갑습니다. 생방인데 사람이 없네요. 지금 66명 보고 계신데? 66명이 적은 숫자 아닌 것 같은데? 맛있다. 게다가 먹방을 지금 거의 한두달 만에 한 건데? 먹방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교통도 원활하고 얼마죠? 그죠?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립기도 힘들고 막 본인 글도 다 묻히잖아. 방금 나한테 말한 사람이 없네요라는 말조차도 묻혀. 시청자 많고 막글 계속 올라가면은 다른 데 가면은 본인 채팅에 대화나 해주나. 사람이 별로 없네요라고 했던 분그 본인 채팅 치면 다른 사람 대답해줘? 다른 BJ가? 안 해줘. 나는 해주잖아. 방송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시청자 많으면 좋긴 한데요. 저는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너무 많으면은 막, 어휴. 막장들도 많고, 그죠? 닭고객님이, 킴니군이 막피했던 닭고객님이, 닭고객님이 이제 기프티콘으로, 맞아, 미니팡에 얼리는 것도 막 그렇고. 나도 방송 처음에 할 때는 좀 시청자 많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그냥 지금이 좋아, 저는. 백인TV님이 특강에 감사합니다. 장난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그냥 나는 적당히 있는 게 좋아요. 야구 중계. 내가 스포츠 비디오였으니까 야구 중계도 해야 되는데. 맛있다. 쿠바산 라면이 반갑습니다. 이제 먹방하니까 진짜 오래간만 하고 지내 지금 다들. 모바일 포함해서 지금 70명분 정도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은지아리님도 방금 되게 오래간만이네 다들. 먹방을 거의 한두달 만에 했는데.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희훈이 형님도 봤고. 먹방 수염털이 죄송합니다. 아유, 수염털이 뭐야. 먹방은 이제 한 1월 말인가까지 했을 때 그때 수염이 어느 정도 많이 자랐어요. 그죠? 싹싹이 언니님 얼마나 보기 좋아요. 게임은 그래요. 감사합니다. 남자한테 사랑한다 싫은데. 남자분의 사랑은 별로.
손 진짜 완전 크신데. 응? 아닌데? 그냥 보통이야, 보통. 보통 남자 손. 막 크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보통 손이야, 보통 손. 오늘만 오래간만 하는 거고. 앞으로 사용되면은 더 할게요. 저 요즘 계속 못했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죠? 마지막 남은 조각입니다. 스포츠 헥사가 뭐지? 아, 유리부시하는 게 있어요. 먹방 앞으로 더 자주 했으면, 자주 되셨으면 바랍니다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진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콘 샐러드. 어우. 이게 이제 그런가 봐요. 마지막 이제 디저트 같은. 저도 게임은 좋아하는데 톰슨님 먹방하는 모습이 더 좋네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먹방 녹방만 보다가 생방을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요. 톰슨님 롯데리아랑 맥도날드 중에 어느 게더 좋으신가요? 글쎄, 둘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는 버거킹 좋아하는데, 버거킹. 햄버거 은근 배부르지 않나요? 아니요, 은근 배부른 게 아니라 대놓고 배불러요, 햄버거.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맥도날드 드신 적이 없으시네요. 아닌데? 많이 먹었는데? 최근에 좀 없었죠, 최근에. 맞아. 최근에는 다 롯데리아였어. 더 멋있어져서 큰일 났네. 근데 암튼 뭐지? 이제 좀 너무 게임만 원반 달범님께서 별풍선 한 개로 팬가게 감사합니다. 짠짠 최고.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너무 게임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좀 이거 좀 이제 좀 게임을 좀 자제 좀 하려고요. 요즘 아 내가 봐도 너무 심해서. 너무 게임에 빠졌어요, 좀. 게임 뭐예요? 아케이지입니다, 아케이지. 접속 부탁합니다. 아, 이거 다 먹고, 다 먹고. 아파 보이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하셨던가요? 맨날 맨날 밤새니까, 게임을. 아파 보여요? 좀살좀 빠져, 그래서.
아케이드가 아니라 아키에이지. 아키에이지. 눈에 힘이 없어요? 눈에 힘이 없어? 응? 아케이드는 뭐야? 아키에이지. 콜 왔어. 아, 넌 아직 살아있죠. 해적군단하고 먹방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 톰 스페로우, 잭 스페로우가 아닌 톰 스페로우. 먹방하고 아케이드 해야죠. 시크하면서도 귀여운 매력. 감사합니다. 아만나군요. 굉장히 오랜만인데. 톰슨 뜻이 뭐예요, 그런데? 그냥, 방송국 이름이 톰슨 가젤 TV잖아요, 그죠? 그 앞에 두 글자 딴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의미는. 톰슨 가젤은 그냥 동물 이름, 동물 이름이고, 초원에 살죠. 그 흔한 거 있잖아, 흔한 거. 그 뭐야. 사자 밥 되는, 사슴같이 생긴 거. 이름이 왠지 웃겨가지고. 아, 충무로 이순신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이제 어느 정도 다 먹었고, 그래도 진짜 먹방을 진짜 오래간만에 했잖아요. 한두 달만 했는데, 이렇게 그래도 잊지 않고 와주셔서 정말 다 감사합니다. 예. 먹방 방송 영상 보면은 마지막에 올린 게 1월 30일이에요. 1월 30일. 딱두 달이네. 만으로 딱두 달이네. 그죠? 애도 났어. 딱두달 만에 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아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여기까지 하고, 녹화한 거 다, 제가 다 녹화한 거다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밑에 자막 지나가면.